저 안녕하세요. 저 패션 매거진 작가인데요. 혹시 가방 속 좀 구경해도 될까요? 초대할 수 있는 제품의 끝판왕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를 하세요. 특히 술자리 특화 버전이야. 코가 막혀서 음식 맛도 안 느껴질 때. 요건 핸드크림이고요. 요거는 고체 향수예요. 진짜 냄새 백화점 딥티크 뭐야? 딥티크 get out. 이게 뭐냐면 술 먹을 때 사람들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. 근데 약간 궁금하잖아. 대체 저 인간들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려고 다 같이 떼거지로 나가 나 혼자 남겨두나.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해요. 이런 비타 스틱을 하나 챙기세요. 아 진짜?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얘기를 진담을 하는 거지. 자 제가요 오늘 파우치를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아니 가방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. 저 오늘 술 먹으러 가는 날이고요. 알코올 마취마병인 것 같아요. 근데 우리 도우미 선생님이 계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얼굴 보여도 돼? 네 괜찮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갑자기 조심한 척. 오늘 제 가방을 제대로 한번 털어볼까요? 아닙니다. 뭐가 이렇게 많을까요? 제가 진짜 여러분 바리바리 바리스타라서 저의 모든 걸 갖고 다녀야 되는 성격이에요. 근데 오늘같이 오늘 저 술약속이 있거든요. 근데 술약속이 있는 날에는 가방에 이렇게 제품이 많아야지. 흘러넘쳐. 꾸겨놔. 근데 제가 진짜 꿀템이 좀 많아요. 바리바리 보부상의 짬바로서 진짜 여러분께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의 끝판왕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를 하세요. 특히 술자리 특화 버전이에요. 술약속에 아주 좋은 템들이 많거든요. 자 한번 볼까요? 이거는 여러분 뭐 제가 말해 모의 템인데 저의 인생 쿠션이에요. 이거 더러운 거거든요. 나 진짜 많이 들고 다녔지. 제가 막캠 몇 번이나 해가지고 다른 퍼프는 안 돼! 닫아! 닫아! 죄송해요. 퍼프는 제가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다른 걸 가져왔어. 짜증나. 이거 가방에서 나온 이거의 정체는 이거는 저의 꿀템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술자리 인싸템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근데 쓰레기예요 사실. 저 오늘 가져온 이유는 모르겠어. 그냥 솔직히 가방에 있었거든요? 나 모르겠어. 빨리빨리 하자. 밸런스 게임. 밸런스? 오늘 할 겁니까? 오늘 할 거예요? 네 이거 당연하죠. 언니랑 할 거예요. 이거 아트박스에서 구매했고요 여러분. 이걸 왜 가지고 다니냐면 오늘 같은 술자리 있는 술약속 있는 날 여기 하나 더 있었네. 이거는 진실 게임. 이건 진실 게임. 재밌겠다. 가장 인기가 의리가 의리야. 인기 너무 상 마상 아니야? 이것도 약간 마상인데? 그런가? 난 의리 쪽이 더 마상이다.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줄 것 같아 지금 이런 거. 괜찮네. 근데 괜찮지? 이런 거 술자리에서 얘기하면 진짜 재밌거든요. 약간 진지해지겠다 이거. 그 쿠팡에 테이블톡이라고 치워보세요 여러분. 약간 잔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술자리용 카드가 나와요. 근데 저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. 그것도 추천합니다.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대화 소재 떨어질 때 딱 꺼내면 그 술자리의 유재석이 될 수 있는 아이템들. 이렇게 많네. 이거 먹을까? 저 비염이에요. 비염 환자라서. 효과 있어요 이거? 코가 막혀서 음식 맛도 처방 느껴질 때. 이거 병원 처방받아야 되는 건가요? 아니요 이거 약국에서 만 원에 살 수 있어요. 이거 근데 진짜 코 막힘으로 힘드신 분들은 딱 일주일만 쓰세요. 근데 오래 쓰면 안 돼. 이거 그 내성 생기고 코가 이상해진대. 이거는 제가 술약속 있을 때 갖고 다니는 칼로리 커팅제. 언니 이거 그거 카테킨 성분 들어있는 거거든? 괜찮아? 맞아. 이거 근데 술 먹을 때 먹어도 돼? 몰라 난 내 간이 상하는 거보다 내 살이 찌는 게 좀 싫어. 이거 하루에 두 번 먹는 건데 이거 물에 타 먹는 거예요. 이거 그 물에 타면 소다처럼 발포 카테킨이에요. 저 이거 가르시니아랑 카테킨은 사실 과식하는 날만 먹거든요? 오늘은 술 먹고 과식할 예약 걸어놨기 때문에 가져왔어요. 애교살? 애교살이 아니라 이거 그 오버립 5초 컷 웜톤용 피치 컬러 완전 이뻐. 애교살래? 이거 좋아 언니. 뒤에는 쉐딩이 있어요. 어디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게 쉐딩이 있어요. 저 개쩔죠? 그러니까 뭐냐면 술자리에서 약간 입술 좀 다 지워졌을 때 내가 오버립 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하기 너무 오래 걸리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걸로 그냥 사람들 담배 피러 가거나 화장실 갔을 때 5초 안에 끝낼 수 있는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. 이거 뭐야? 이거 개꿀템 핸드크림. 그 뚜껑 어디 갔어요? 없어. 잃어버렸어. 너무 맛있어.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은 뚜껑을 전 항상 잃어버려. 이거 진짜 향 좋아요. 향 좋아. 냄새 좋지? 비누향. 비누향 나요. 여기다가 이걸 같이 해야 돼. 여러분, 요거 향 개꿀 좋아. 요건 핸드크림이고요. 요거는 고체 향수예요. 그러니까 얘를 고체 향수를 여기 손목에 바르는 거예요. 손목에 바르고 얘를 손에 발라주잖아? 나 연예인. 나 약간 느낌상 약간 김태리 된 기분? 약간 비누향 나는 그런 포근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. 고체 향수는 요렇게 생겼어요.
이런 거를 이제 손목이나 손등 이런 데 발라주는 거지. 그러면 향 맡아봐 언니. 너무 고급져졌어. 고급져지지. 진짜 냄새 백화점 딥티크 뭐야? 딥티크 get out. 명품 화장품 뺨치는 냄새 조합이에요. 이거 내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. 내 입냄새 템. 이거 진짜 맛대가리 없는데 근데 이만큼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애는 없어. 약간 이게 캔디같이 이렇게 생겼어요. 캔디인데 딱딱하지가 않고 안에가 톡 터져요. 씹으면 약간 즙이 나와. 불쾌해. 근데 이게 즙이 입에 구취를 그냥 잡아줍답니다. 요거는 꿀조합 구취템. 요거 꼭 덴티스트에 이거 챙겨주세요 여러분. 이거 꼭 필요합니다. 한번 뿌려봐주세요. 요거 조합이요? 요거 먹고 이거 이제 마무리로 차라리 마늘 향이 그리울 정도. 감사합니다. 요거 뭐예요? 제 비타스틱. 네? 어머 이거 이게 나올 줄 몰랐네 진짜로. 이거 일본에서 산 비타스틱이에요. 담배는 니코틴은 없거든요. 그냥 비타민 성분이에요. 허세가 아니고 덴티스트 미쳤다 진짜. 차라리 내 입냄새가 그리워. 이게 뭐냐면 술 먹을 때 사람들 담배 피러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. 근데 약간 궁금하잖아. 대체 저 인간들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려고 다 같이 떼거지로 나가 나 혼자 남겨두나.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해요. 안 되겠다. 가서 할 말을 좀 해야겠어. 들어야겠어 해서 이런 비타스틱을 하나 챙기세요. 비타스틱 챙겨서 그들 사이에서 피세요. 아 진짜?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얘기를 진담을 하는 거지. 진실한 얘기를 하면서 친해질 수 있고 섞여질 수 있는. 근데 너 그거 못 피는 거 하면 요즘 내가 먹는 비타민. 아 이거 진짜예요? 진짜 한 적 있어요 이렇게? 어, 난 많아. 나 섞여 먹어요. 이거 뭐야 1,000원짜리였나? 쿠팡에서 살 수 있는 괄사템인데 이거 그냥 이렇게 눌러주는 싸구려템이야. 잃어버려도 되는. 이거는 근데 진짜 두피 긁어주면 진짜 좋아요. 아 이건 제 요즘 쓰는 팔레트. 너무 좋아. 그치? 이거 펄이 대박이야. 펄이 완전 미쳤네 이거? 뭔데? 뭐야? 히말라야 피크솔트를 얼굴에 뿌린 느낌이야. 미쳤네 이거? 그치? 펄이 이거 진짜 사. 이게 웜톤, 쿨톤 다 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템. 그리고 쉐딩은 꼭 챙겨야 돼요 여러분. 저는 코가 생명이야. 코 수술했는데 코 생명이야. 아 그럼 수정할 때도 이걸 하세요? 코 쉐딩을요? 나는 근데 그거 없을 때는 이제 그냥 이런 오버립템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애들로 슥싹슥싹 코에 비비는데 사실상 쉐딩보다 너무 부자연스러워지니까. 그치. 마음 편하게 들고 다녀야지 편해. 왜냐면 그 마스크 쓰고 얼굴에 이렇게 마스크 비벼지면 가끔 여기 코 쉐딩 벗겨지잖아. 그럼 나는 코가 되게 누가 이렇게 주먹으로 술 먹고 친 사람 마냥 코가 이따만해지거든.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빨리 조각 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이거 브러쉬가 있어야 되잖아요. 브러쉬요? 뭐 손으로 닦아서 하면 되잖아.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공짜 브러쉬입니다. 이거 수정화장 개꿀템. 언니 이거 사. 어바웃톤. 뭔데? 이거 파우더거든? 근데 개기름 싹 잡거든? 싹 잡으면서 뽀얘지는. 근데 이게 다크닝이 없어 이 파우더가. 나 이따 이거 쓸래. 그래. 이런 팔자에 해주면 여기가 완전 뽀송해지거든요? 근데 잘 발라. 그래? 안 보여. 안 보여. 언니 빨리 지워. 나 지워야겠다 이거. 삐! 이거 속눈썹 고데기도 꼭 필요해요 여러분. 이거 잘 돼? 이거는 이제 술 먹고 슬픈 일 있을 때 울잖아 친구가. 그러면 또 오네. 일로 와. 쓱 속눈썹을 빗어줘. 그러면 다시 속눈썹이 쫙 올라가요. 어디 거예요 이거? 필리밀리. 이거 휴대용 속눈썹 고데기입니다. 여러분 뷰러 하시기 전에 사용해도 좋아요. 립밤은 전 요거 요즘 쓰고 있고요. 토리든 거. 어머 나 입 냄새에 진심인가 봐 언니. 각을 또 나왔어? 테라벨스 이거 괜찮지? 괜찮지. 좀 사실 가방에 나오는 거 그냥 아무거나 추천하고 있어요. 이거 이거 일본에서 산 인공 눈물. 이거 꼭 일본 여행 가시면 이걸로 꼭 사세요. 왜요? 어때요? 진짜 촉촉해. 눈이 시원하면서 시원한데 이게 아프게 시원한 게 아니라 되게 촉촉해 언니. 그치. 근데 이게 그 촉촉함이 오래 간다? 근데 쿨링감이 있는데? 살짝. 개운해. 밀착 취재. 어떠신가요? 밀착 인터뷰. 쿨링감이 있고요. 막 쎄하지 않아서 괜찮네. 그치. 나쁘지 않아. 이거 되게 촉촉한 느낌 드는데? 기억하세요. 그리고 여러분, 이제 없어요. 립밖에 없어요. 이거는 요즘 내가 오버립에 살짝 첨가하거나 애교살에 넣어주는 그 클래시 위드. 아트클래스? 진짜 눈 애교살에 바르면 쿨톤들 환장할 그런 컬러. 근데 모브모브하네요? 안 보인다? 맞아. 모브모브해요. 술자리에서 립 바를 때 매트 립 바르고 막 급할 때 많잖아요. 슉슉 바르고 나가야 되거든. 애들이랑 얘기하다가
발라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 매트리 뻑뻑한 매트리 인중까지 발라져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 아주 잘 발리는 글로스 틴트를 추천하거든요. 근데 저는 롬앤 이거 베어그레이프랑 긴토 글로이 틴트인데 긴토 요게 진짜 그 경계선 안 지고 휘뚜루마뚜루 발려도 입술이 되게 예쁘게 잘 발려요. 입술이 되게 탱글해 보여. 이런 완전 쿨톤 모브 컬러인데 요거 베어그레이프랑 바르면 끝장나. 나 이거 바깥쪽 이거 안쪽. 술 취해서 틴트만 엄청 자꾸 바르는 술버릇 가진 친구들이 있어요. 내가 그러거든요. 그럼 집에 가면 막 팥죽색 돼 있어요. 하도 틴트를 발라대서. 근데 요 색깔들이 좀 은은해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처발처발해도 그렇게 팥죽 귀신이 안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아무튼 요 정도가 끝이에요. 네, 많잖아요. 없어요. 파이 끝. 그리고 요거는 애플짭 간지템. 근데 간지 몇 킹 좀 보여줘요.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는. 아,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? 아, 저 뉴진스의 하이브.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는 뉴진스템입니다. 근데 애플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이 내가 경보로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애플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. 그럼 우리 미우들 오늘 제 술자리 아이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도 저는 만족해요. 왠지 아세요? 제 꿀템들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그냥 기뻤어요. 그냥 자기 만족. 뭔지 아시죠? 그냥 자기 만족 이런 게 최고잖아요. 네,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벌써 술 먹은 거 아니고요. 촬영이 벌써 끝나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분량 좀 채우려고 아무 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저의 술자리 워치맵이 끝났고요. 그럼 우리는 카메라가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술 먹으러 가야지. 연말 이제 그만해주세요. 안녕.